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환 씨 부부가 한국의 백헌 빅토리아 부부다. 안정환 씨가 아내 이혜원 씨를 처음 만난 날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남자친구 있냐고 매달렸다. 실제. 그러니까 뭐 스포츠 의류 전 모델이었고 와이프는 그 모델이었어요. 아, 같은 모델. 네, 그래서 촬영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 그걸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있는. 근데 왜 화장실 앞에서 굳이 하시는? 딴 데 사람이 많아서 못 물어보죠. 아니 그 첫 멘트가 줘봐봐요. 뭐 이러고 줘봐봐요. 이학경 쓰고 너 이학경 쓰고 전화번호 묻지 마. 정말 긴박한 상황이니까. 줘봐봐. 그래서 되는 거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줘봐봐요. 그렇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없더라고요. 없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나갔죠. 아, 내가 보니까 한정아 씨가 이제 워낙 이제 또 아내를 또 워낙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훈련까지 불참하면서 진짜 훈련 불참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로 선수 이제 벌금을 내니까 근데 벌금을 1,000만 원 그런 적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점심 먹고. 가서 오후에 훈련 참가했는데 안 갔어요 그냥. 아니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만나고 나 1,000만 원 주지. 네. 뭐 하는 짓이에요? 나중에 이제 결혼한 후에 이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러죠. 돈이 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부남이 됐잖아요. 네. 예. 원래 정한식보다 일찍 나간답니다 훈련장을. 아 그거는 남들보다 좀 더 훈련을 열심히 하죠. 갑자기 결혼한 이후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아니, 마음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감, 책임감. 책임감. 아, 책임감 때문에 일찍 오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 이렇게 일찍 나와요. 아, 그래서 아까 혼자 언니길래. 자, 안정환 씨가 연애 시절에 아내분에게 신용카드를 선물로 주셨대요. 우와. 네, 그때는 저는 이제 돈을 벌고 있었고 와이프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도가 있었나요? 아니요, 75만 원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근데 카드를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려주셨다고. 그대로 돈을 받았어요. 약간 테스트 해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받았어요. 아, 테스트 목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밥을 사주지 못하니까 이걸로 대신 친구들 밥을 사 먹으라 할 수 있었죠. 고지서 받는데 연봉만큼 나왔어. 아, 그럼 법적으로 가야죠. 한정우 선수는 어때요? 재테크는? 저는 뭐 와이프한테 거의 맡기는 편이에요. 그럼 잘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지. 저는 와이프한테 안 맡겼는데도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만 좀 해요. 역시 뭐 하나 하겠어. 나이 뭐 하나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